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좋았어요. 1월에는 시장이 좋았는데 2월에도 시장이 좋을까라는 질문에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딱 확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월 시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1월 시장 말씀하셨던 대로 1월 시장 효과 상당 부분 느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내더 오를 것이다. 또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2월 시장은 다소간에 좀 조정 양상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말씀하셨던 대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결국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실적이라는 현실, 실적 둔화라는 현실과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의 둔화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시장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발표되는 실물 경제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통화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의해서 시장은 조금 조금씩 우상향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월달 증시 오늘 2월 1일이죠. 핵심 재료 호재와 악재 각각 두 가지씩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시장 뭐 거의 99.9% 25BP 금리 인상 쪽으로 지난 12월 50BP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25BP 금리 인상으로 75BP, 50BP, 25BP 점차 25BP씩 내려가고 있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화 또는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경기 연착륙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리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경제 제2의 대국이죠. 중국의 리오프닝 점차 가속화되어져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발표되었던 중국 경제 지표 일단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여전히 존재한다. 2월달 지금 현재 사실상 뭐 어제 삼성전자 쇼크 그에 따른 실질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둔화 또는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에 따른 영향 그리고 어제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망치 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글로벌 경제 전망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상향 조정이 잇따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맞춰졌다라는 부분에 다소감 좀 실망감이 나타났었다라는 이런 4분기 실적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미래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서의 기업들의 실적 둔화 또는 경제 실물 경제 지표의 둔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는 양상들이 2월 한 달 동안 계속될 그럴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뭘 또 하나를 봐야 될 것이냐. 정부의 어떤 그 역할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성장률의 그 비중에 따르면 일단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과거 작은 정부를 상당 부분 추종을 했다면 이제는 그 큰 정부를 추종해서 나간다.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4대 정책이 있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세정책, 규제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 하나, 한국은행을 제외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확대랄지 그리고 조세의 완화랄지 그리고 규제의 완화랄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과 규제를 완화하는 업적은 무엇이고 재정과 규제를
강화하는 업종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대표적인 업종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드린다라면 일단 규제와 조세를 완화해 나가는 업종에는 건설 업종이 큰 그림 속에서 분명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대금리의 공시랄지 예대마진의 공시를 추진한다랄지 각종 규제 아닌 규제들로 실질적인 그들의 이윤을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양보하라는 정부의 어떤 그 창구 지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 단지 일희일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큰 업종별 방향성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1월에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 시장에서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폭풍 매수를 했는데 환차익으로 인해서 일단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꽤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내일 있을 또 FOMC 결과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달러 인덱스 제가 그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그래프를 잠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지난 밤에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1.9로 마감하는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는 부분 을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115포인트에 육박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 101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양새가 결국 달러화의 강세는 정점을 찍었다. 킹 달러 현상은 더 이상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올 1월 들어서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역시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1233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 달러화의 약세는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 전개를 암시 또는 우리한테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 연준 통화정책의 핵심 방향성은 핵심 힌트는 달러 인덱스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점. 결국 달러화의 약세가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세의 확산. 두 번째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기준금리의 인상 압력을 완화시킨다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수입 물가의 하향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수출 물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수입 물가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 물가 하향 안정화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 결국 어떤 그림이냐.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원화 주가도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원화 주가, 원화로 거래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화로 환산된, 달러화로 환산되어진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일까?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얼마일까? SK 텔레콤의 주가는 얼마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잘 해보시게 되면 지난 10월 달 달러화 환산 주가 대비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달러화 환산 주가는 오히려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인 관점에서 달러와 환산 주가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차 업종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뭐 세일을 했고요. 지난해 연말에 그리고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고 최근에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의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또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테슬라의 이제 그 가격이나 한 20% 정도, 최고 20% 정도 그 가격을 인하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테슬라 소비자들의 어떤 그 데모 현상도 나타났었고요. 그 시위 현상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런 그 실물 경기 내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포드가 그 가격 인하에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포드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마켓 시어 1위가 되겠습니다. 65%. 포드는 약 7.2%로 글로벌 마켓 시어 전기차 시장에서입니다. 글로벌 마켓 시어 2위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가 가격을 인하 미리 하니까 2위 역시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전기차 가격 경쟁의 본격화를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가격 인하 정책의 목적, 내지는 목표가 무엇일까? 결국은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의 확대라는 것. 자동차 산업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본재 산업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가동률을 높여야만 단위당 고정비를 하락을 시키면서 기업의 마진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동률을 상당 부분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가동률을 상승은 결국은 단위당 고정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진을 증가하게 되는 마진이 상승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 대다수 전기차 업체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것 적자 생존의 원칙이 철저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그들의 마진을 축소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는 그 마진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 자본력이 막대한 그런 업종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정책에 맞불을 놓으면서 그들의 마켓쉐어를 늘려가서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게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의 확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제품 가격으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서로 간에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시장의 파이는 커지게 되게 될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냐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부품,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의 파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당연스러운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포드 자동차 지난밤 3%가 넘는 상승, 가격 상승, 가격 반등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은 가격 인상 가격 인하 발표를 한 직후에는 하락을 보였지만 이내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금 바꿔먹게 되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전기차 부품 업종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늘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문을 가지는 게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2단계 가격 인하가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마진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격 인하 압력을 부품업체로 하청업체로 하여금 그 만들어낼 것이다. 그 예를 우리가 가전업체에서 봐올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와 애플컴퓨터의 가격 인하 경쟁, 가격 싸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청업체 마진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처음에 초기 소위 말하는 시장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지금 우리 최윤 앵커가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염두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도 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2월 달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핵심 유기 수준 4가지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셔야 될 부분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달러화 약세 기조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큰 정부를 추진하기 때문에 큰 정부 편승하는 그런 전략, 정부 정책에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될 것이다. 건설업종은 규제 완화가 나타나지만 은행업종은 다소간 규제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고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먼저 내수 진작 우선이고 수출 확대는 나중이다라는 점. 네 번째,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의 상황, 소위 말하는 기업 실적의 둔화라는 악재가 다소간 서로 상충되는 그런 시장이 2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